사랑하는 권선 영통구 주민 여러분, 나눔의 실천과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지역의 참일꾼 준비된 생활정치인 박재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독이 되었음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완전히 새판짜기 위해 저 박재순 와신상담의 정신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저 박재순은 경기도 부대 도의원 세비 약 2억 5천만 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였으며 나눔의 실천가로 30여 년간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9일에도 저를 비롯한 수원구 당원 협의회 회의에서 세비 1, 2, 3도, 권선 1동, 2도, 복선 운동, 많고 1동, 2동, 영통, 2동, 3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역소외계층에게 쌀 2,400kg을 기탁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쌀 나눔은 4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여 그 양이 7,200kg에 달합니다. 존경하는 영통 권선 주민 여러분, 우리 지역구는 수십 년째 정당 교체 없이 특정 정치인이 당선되어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인구수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교통환경, 교육환경, 의료환경은 오히려 낙후되고 정체되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꼭 정당 교체를 이루어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시급한 지역 내 핵심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 박재순은 이 지역에서 30여 년간 표를 잡아온 생활 정치인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저 박재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축적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진심을 담아 권선구 영통구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의무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지하철 인동선 2027년까지 개통을 추진하겠습니다. 영통 쓰레기장 소각장 이전을 2, 3년 앞당기겠습니다. 동탄 망포역 트램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동별 공영 주차장 등 편익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더 파타지움 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입으로만 일하지 않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지 않았고 지역민과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민의만을 생각하며 민의만을 챙기겠습니다. 이민이천 무신분립의 정신으로 저 박재순 밤낮으로 일하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 함께 걸어요. 존경하는 영통구 권선구 주민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같은 당원동지 여러분, 나눔의 실천가 경기도 아너소사이어티 공직자 1호 지역의 참일꾼 저 박재순에게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더 열심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